이러다가 아우 감성적인 밤이야. 어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악몽 꾸지 잠 잘 못 자잖아.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라디오 사연이에요. 아 누가 발음은 좀 또박또박 해주면 듣기 더 좋다고 좋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최대한 또박또박한 거야. 어떻게 AI로 들려줘? 라디오 사이즈 2화 오늘의 사연. 그래도 AI보단 내가 낫지? 감정 이입해서 한번 읽어볼게. 오늘 좀 슬픈 사연이거든? 아 나는 진짜 사연 읽다가 눈물 흘린다 형. 그러면 읽기 좋은 자세로 닉네임은 카시우다. 아씨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스타벅스 한정판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형 너무 재밌게 보다가 어제 올라온 영상 보고 나서 사연도 적어보고 형 조언도 듣고 싶어서 끄적여봐요. 저는 엊그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바람펴서 헤어졌습니다. 이 여자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 A를 만나기 전에 A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 몰래 바람을 펴서 헤어진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한동안 사람을 못 믿다가 A를 만나고 믿음도 생겨 너무너무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성인 되는 1월 1일에도 함께 했고 크리스마스도 처음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보고 강릉 여행도 가보고 저랑 닮은 점이 너무 많은 여자였어요. 저처럼 옷에도 엄청 관심이 많았고 취향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자주 우울해하는 여자친구였지만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생각했고 저는 여자친구가 우울하지 않게 우울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귀던 도중 어느 날 여자친구의 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친구 이렇게 넷이서 만나 더블데이트를 했습니다. 술도 마셨는데 여자친구가 원래 좀 술에 취하면 술주정도 심하고 죽고 싶다고 차도로 뛰어들 정도로 많이 힘든 애였어요. 그치만 제가 다그치면 더 힘들어할까봐 항상 제가 케어했습니다.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같이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한곡 부르더니 나가서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항상 믿어왔던 여자친구였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몇십 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나가봤습니다. 누구랑 전화하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통화 중이니 얼른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의심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때 만났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전화한 사람 자기는 누군지 안다면서 넌 진짜 몰랐냐면서 그래서 저는 누구길래 그렇게 얘기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전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날 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자친구는 술김에 그랬다며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저는 한번 눈 감아줬습니다. 이날 제가 엄청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잘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친구와 술을 마시는 날이 있었는데 술지정이 심한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데리러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술을 마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서 조금 강하게 말했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장문의 글이 와서 읽어보니 앞으로는 자신이 계속 서운하게 할 것 같아서 그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고 잡았습니다. 진짜 눈물 흘리면서 잡았는데 여자친구가 나 바람도 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하니까 그때 전화한 전남친이랑 몇 번 만났고 술도 먹고 모텔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가자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 여기서 이 친구의 간절함이 느껴진다. 아니 모텔 간 게 누가 가자고 한 지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런 일말의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무던하게 또 애를 쓰는 짠하네 진짜. 그렇게 저는 안 그래도 있던 트라우마 두 배로 더 힘든 기억이 되어 여자친구와 끝을 맺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여태 사귀면서 놀러 가거나 맛집을 가거나 옷을 사러 가는 것 전부가 저에겐 처음이었어요. 학생 때는 미대 입시 준비 때문에 전혀 애인과 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여자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원래 사람을 잘 못 잊는 성격이라 더 걱정돼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공허해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잡으면 잡힐 생각은 없어요. 잡지도 않겠지만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글솜씨가 안 좋아서 내용이 뒤죽박죽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 새끼 또 이 와중에 끝 이지랄하고 있네. 야 글솜씨가 안 좋으면 어때. 너의 진심이 느껴졌다. 아 이거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네. 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다 많이. 내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 연애를 하면은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기억이 있거든. 나도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 뭐 너 인생 살면서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는 그냥 다 좋은 기억으로 미화돼가지고 잊혀지게 돼있다. 뭐 일단 너의 여자친구의 심리는 알 것 같아. 확실히 선을 그으려고 하지 않아도 될 말. 모텔 간
대한 얘기를 너한테 지금 한 거잖아. 강수를 둔 거야. 올려서 완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 떼버린 거야. 학을 뗀 거야. 스스로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되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술 먹고 그러는 거는 그냥 뭐 술주정인 것 같은데 술을 잘못 빼었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른이 됐다고 느꼈을 때가 딱 두 번 있어. 군대 전역했을 때, 그리고 진짜 사랑했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어른이 됐던 것 같거든. 뭐 내가 철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 철은 안 드는 게 좋아, 남자는. 난 지금 너가 이렇게 헤어진 거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이거 모르고 계속 사귀었다가 나중에 알아봐. 그 배신감 어쩔 거야. 뭐 지금도 물론 힘들겠지만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지금 이게 너 같은 애들한테 완곡히 얘기했다가는 100% 못 알아먹어. 계속 그냥 뭐 질척이는 거야. 사람이 연애할 때 있잖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외로워서 연애하는 거랑 진짜 좋아해서 연애하는 거. 외로워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거든.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좀 잔인하긴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사랑한 만큼 그 여자가 널 사랑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별이 쉬운 거야, 그 애는. 이거 인정하기 조금 힘들걸? 나한테 잘해줬던 거, 좋은 기억들만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막 사랑하지 않았다, 이거를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 인정이 안 돼. 나도 옛날에 이거 인정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 결국에는 인정했지. 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니까 그냥 나랑 연애를 한 거구나. 외로워서 연애를 한 거구나. 더 좋은 남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날 떠날 애였구나, 애는. 그렇게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분노했다가 증오했다가 그리워했다가 지쳐서 잠들고, 일어났는데 보고 싶고 다시 분노했다가 증오했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 뭐 여러모로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뭐 재밌구만, 이런 거 안 해야겠어. 마음이 좀 아프네. 아, 근데 뭐 이미 했다. 마지막에 너가 얘기한 거 있잖아, 여자친구가 잡아도 잡힐 생각이 없다는 거. 다시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면 연애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왔다.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공감이 되네. 그냥 인스타 염탐하면서 너 할 거 하면서 살아야 돼. 뭐 그 여자가 불행하길 바라지도 말고 그냥 깔끔하게 너 인생 너가 사는 거야.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쏟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그거 되게 칭찬해주고 싶다. 단순히 글을 읽었지만 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는 언젠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트라우마는 스스로 만드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너가 계속 그렇게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면 다음에 만나는 여자도 너의 그 트라우마를 따라갈 수가 있어. 파란피다가 걸리면 너 그냥 막 거기서 노발대발하고 막 와 막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 트라우마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마, 새끼야. 마지막으로 형이 이별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으뜩해. 취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 누우면 바로 잠들 수 있게 피곤하게 하루를 사는 거지. 아주 긍정적이게. 그 이별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게. 억울해서라도 그 여자 때문에 망가져서는 안 돼. 공허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게임도 하고 취미를 가져가지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봐봐. 야, 힘들면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우고 싶다 이러면서 막 울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눈물 딱 흘려주고, 또 이렇게 실컷 울면 가슴이 후련해요. 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막 대신 욕을 해주잖아. 아, 그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거 듣고 위로가 된다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을 욕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든,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또 위로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냥 집에서 혼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네가 만나달라고 해도 내가 네 안 만나. 꺼져. 사라져 이 새끼야.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좀 쫌팽이 같아 보이니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혼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 그럼 네 전 여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너는 그 이별을 터닝포인트로 엄청나게 발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 아, 그리고 서점 가서 시집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 감정의 체험밤이나 나체주 시집, 이런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시집들 있잖아. 이런 거 보잖아? 내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거기에다 적어놨어. 그거 보면서 공감하고, 아,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생각도 하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사랑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는 게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형이 또 시집 시 한 구절 읊어줄게. 형의 새끼야. 막 시집 보면서 막 엄마 아빠 들을까 막 이것도 해봤어 이 새끼야. 그런 거 한번 해줘야 돼. 이거는 답장이 없으면 슬프긴 하겠다라는 책인데, 뭐 이거 내가 PPL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읽으면서 도움을 좀 받았던 책이어가지고 너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형이 한 구절 읊어줄게.
이 새끼 너 막 울 준비하고 있어 거기에 알겠지? 어? 형이 딱 이거 읽어주면은 새끼야 하고 해서 이러다가 장난이야 미안해 읊어줄게.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내가 있어야 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누군가가 없어져도 여전히 네 인생에는 네가 아닌 그 사람만이 남아있을 테니까.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라져도 나는 나라는 존재로 남을 수 있게, 그 사람의 흔적으로만 남지 않게.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말자. 우리 꼭 그렇게 하자. 오케이. 야 이 새끼야 너 뭐 체한 거 막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내일 서점 가가지고 시집 한 건 산 다음에 집에서 보면서 한번 쫙 눈물 쏟아내봐 새끼야. 아우 감성적인 밤이야. 어우 막 그냥 어? 오글거리면서도 뭔가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 예 그러면 오늘도 라디오 이쯤에서 마쳐볼게요. 잘 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악몽 꾸지 잠 잘 못 자잖아. 악몽 꾸라고 하는 거야.